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김갑수 형입니다. 너무 좋을 것 같아. 네. 그잖아. 완전 세련되고. 그잖아. 처음에는 그렇게들 생각도 하지. 아, 지내보니 그게 아니야. 서로 지금 한 번씩. 얘가 또 이제 많아. 얘가 또 이렇게 나를 씹어. 뭘 씹어. 나는 아들이 아버지 씹는 건 또 처음이야. 아니, 진짜 요즘 트렌드야. 요즘 트렌드는 진짜 친구같이 지내거든, 아빠하고. 아니, 근데 진짜로 무슨 느낌이냐면 민호네 집에 놀러 갔는데 누나 아빠 인사해 여기 친구들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시나 보다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야 근데 넌 말이야 야, 그래서, 어떻게 됐니 그래서 너 집이 어디고 뭐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, 아, 그래서, 아버지 그래서 약간 아들이 창피한 거 있잖아 아 그만 나가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잡아야지 딱 이 분위기. 그러니까 제가 대면대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초반에 너무 가깝게 딱 잘 만들어주신. 그래서 지금 되게 진짜 진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. 아 근데 계속 대화하고 볼수록 진짜 좀 닮았어요. 약간 눈이랑 이렇게 웃을 때도 되게 비슷하고. 아 웃을 때 똑같다 진짜 네. 아, 느낌이. 그래서 약간 사슴 부자라고 불린다고요? 사슴 부자. 원래 우리 민호 씨 애칭이 사슴이죠. 사슴이지. 네. 얘가 전, 사슴이지. 나는. 원래 저는 이렇게 눈주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주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사슴이라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딱 맞는 것 같아.